잘 먹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지구 단위 계획 함께 반항하십니다. 우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각각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 중에 비도시 지역에는 개발 지능 지구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주거 개발 지능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오직 어디만? 계획 관리 지역만. 그리고 3번 그냥 보십니다. 배치되는 용도 지구로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인데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서울에는 양재지구 나는 동탄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다? 그 동탄지구는 화성시에 있거든요. 화성시 전체입니까? 화성시 일부이겠습니까? 일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고 그 전부에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만? 일부에만. 그래서 세종시라고 하는 곳에 건설 지역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세종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일부 앞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나오면 맞지만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또는 특정용도지구라고 말 나오면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이 나와야지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곳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 이미 용도 지역은 결정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인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있는데 저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딱 하나. 어디에만? 계획 관리 지역. 비도시 지역에 지정된 용도 지구, 뭐 고도 지구도 있고 경관 지구도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용도 지구 중에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는 어디만? 개발지능지구인 때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반면 도시지역에는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라고 하면 어디건 관계없이 전부 또는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의 임의적 지정 대상으로 용도지구 찾으셨죠. 그래서 서울에는 김포공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공항 주변에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고도지구 도시역에 속해 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는 그 종류 가리지 않고 모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가능한데 비도시역의 경우는 어디에만? 개발지능지구만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 밖에 도시지역에 개발사업이 예정되었다면 그 개발 사업이 예정된 장소는 모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에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 정택 10년 지공로 30만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 후 10년 경과된 지역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은 주상공에 지정되어 있겠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만드는 곳인데 개발사업 완료되고 10년 지났다면 얘는 도시역이다 비도시역이다 도시역일 겁니다. 그리고 2번 면적 30만입니다. 시가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곳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서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해제되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과 공원은 서로 별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공원은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시설인 공원이 해제될 때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하고 얘는 개시수도 용도구역이죠.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은 별개의 것으로 판단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 중에 시가조정구역이 해제되면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얘는 필수 측정 대상 아니라 공원이 해제될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될 때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요즘 주말마다 집회 가지는 서초동이 있거든요. 그 서초동이 한 20년, 30년만 하더라도 꽃동네라에서 화훼단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화훼단지 만들어진 곳은 분명 생산 녹지 지역일 것이고 이곳이 법원 청사 만들게 되는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냥 녹지지역이란 말 대신 생산 녹지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 저 생산 녹지지역이 준주거지로 변경될 때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게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녹지지역 대신 앞에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되면 그러한 것도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우리 터미널 원래 있던 자리가 터미널 지금 만들어진 자리 있지 않습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한 5년 전에는 거기가 시가지였다, 농경지였다. 농경지였을 겁니다. 그게 만약 생산녹지역이었는데 그걸 유통상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게 되면 그 단위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과 임의사항 각각 다루게 되는데 필수사항은 총 5가지입니다.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대신 이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으로 기반시설 나왔는데 설치, 정비, 계량과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과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입니다. 여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은 기반시설 새로 만드냐, 안 만드냐 그 이야기고요. 반면에 이 기반시설 배치 규모는 그 기반시설의 규모, 왕복 2차선을 할 것인지 왕복 8차선을 할 것인지 그 위치를 어디에 정할 것인지 그래서 이 배치 규모는 설치가 결정된 이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사하게 시험에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설치, 정비, 계량이 아니라 뭐? 배치 규모. 규모 크냐 작으냐?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얘는 설치 여부에 관한 결정이고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사항인 반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고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 제한의 제한 두 글자를 각각 조합하면 건축 제한이죠. 그래서 우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위락셀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그게 건축 제한. 그걸 달리 표현하면 건축의 용도 제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건축의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그래서 총 다섯 가지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 배형 세건. 나는 안다, 모른다. 배형 세건은 이미 사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100, 120, 150, 200% 완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하나 약속해 줄 것이 있습니다. 2번 보게 되면 한옥마을 또는 차 없는 거리 이 말 보게 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얼마? 100% 완화시켜주고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건축 제한을 얼마? 120. 그리고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 200%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각각 지정되게 되는데 이 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100, 120, 150, 200%를 각각 완화시켜주지만 관농자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얼마? 150, 200%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관농자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높이 제한에 관한 기준을 완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시켜준다? 이말 보면 틀린 것으로. 그것 대신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관농자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인데 얘를 1.5배 완화시켜주면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배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2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무엇만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완화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주차장 설치 기준과 높이 제한 기준은 어디에만? 도시지역만. 도시지역만. 실효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옆에 면적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면적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받는 때는 규모 크다 작다 작기 때문에 무엇 미만이란 말 나와줘야 되고 특별히 5천 미만 두 개입니다.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5천 미만이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은 3이니까 3개이죠. 도시지역 중에 어디? 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각각 면적 3만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되어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아파트 연립대 건설할 목적일 때는 30만, 그 밖의 목적이라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게 면접 요건입니다. 싫더라도 잠깐 확인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8. 도시군 계획설 함께 보십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의 설치 방법은 원칙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할 수 있는 기반설은 한 50여 개가 있는데 그 50개를 7개 시설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셨던 게 운 3, 기 7. 문화, 운동장, 운전면허 학원은 올해 법을 개정해서 기반설 범위에서 폐지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설군은 총 7가지 시설군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내게 되면 항상 환경기초시설과 보건위생시설 시험에 냈거든요. 그것 위주로 먼저 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죽음과 관계된 것은 모두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수폐폐제비란 날 기억하시면 환경기초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 찾으셨죠? 공공문화체육시설 찾았습니다. 우리 공간시설에, 공간시설에 공공공지라는 거 찾으셨죠? 공공공지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공공이란 말 들어갔지만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이지 공공문화체육시설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공동구 기억나십니까?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에 속해 있다는 것 확인되시죠? 공동구에는 지하에 수용 가능한 통신, 전기, 수도 설비를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하 매설물을 공동구라 하고 이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기반설에 대해서는 모두 해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구입니다. 여기 공동구는 4년 연속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 통신 등의 지하 매수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공동 설치와 관련되어 200만 주민당 초과는 200만 주민당 초과 가로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의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3분의 1 이상의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점용 공사 기간 만료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언제? 착수하기 전에.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공동구 점용 공사 기간 만료일 전까지.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구가 설치된 지역에는 전봇대가 없거든요. 그러면 원래 통신 설비나 전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전봇대 설치해 놨는데 이곳에 지하 터널에 공동구를 집어넣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공동구 점용 공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용공사 완료 설치비용 내라고 하면 배째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용공사 완료 전에 남의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공동구 점용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지상에 있는 전봇대는 남아있는다 없어진다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수용과 관련되어 7, 8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수용해야 한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 확인하십니다. 가스 폭발, 하수도 폭발 사고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둘은 임의적 수용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공동관리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 그리고 2번입니다. 그 공동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 계획의 계획 기간은 몇 년? 5년입니다. 그리고 3. 공동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공동구 점용한자가. 그래서 우리 공동구 설치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는 반면 공동구 관리 비용은 공동구
점용한 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는 반면 이 공동구 관리 비용은 공동구 점용한 자가 함께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동구에 전기, 수도, 통신설비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사업자가 두 명 이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공동관리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공동관리자는 비용 부담한다 안 한다? 관리 비용 부담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 비용은 공동구에 대한 설치 비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한 자가 공동 부담하는 반면 공동관리 비용은 관리자는 비용 부담하지 않고 누가? 점용한 자가 함께 비용 부담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 매수 청구 함께 보십니다. 근데 우리 이거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 기억나십니다. 2번. 그리고 결정하면 뭐 해야 된다? 고시하고. 고시한 이후 지단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한 후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개월?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결정권자이다, 이반권자이다. 이반권자이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조사 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면 빨리 사업 시행하는 것을 원하지 10년 뒤에 시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보상금 받고 대토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 거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기구이거든요. 예전에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먼저 그 돈 본 사람이 임자라던데요. 집안에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계시면 어떻게든 이야기 잘 하셔가지고 빨리 투자하라고 권유하시면 잘 투자하시던데요. 제가 아는 분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하시는 분인데 사촌 오빠라는 분이 공무원이시다가 퇴직하셨다더라고요.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면서 가입비로 한 1억 원 정도 내라고 하니까 냉금 투자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분은 얼마 받았겠습니까? 한 건 하면 700만 원 받으시거든요.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양 대행하면 그것도 돈이 되긴 되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그럼 정리할 것은 대학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단결 집행계획인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단결 집행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이후 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와 주민의견청취 심의 없다라는 것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형 도면을 고시한 때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등장하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사업 시행하는 것과 사업 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10년과 20년입니다. 20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10년 우리 이것 4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개정된 사항으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하도록 돼 있는데 얘가 23회 때 24회 때 두 번 시험 출제하고 연락 투절이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겁니다. 계속 안 나왔으니까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해제 위반 신청하고 해제 결정 신청하며 해제 결정 신청했는데 불구하고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위반 신청하면 위반권자는 몇 개월 안에 통보해야 된다. 해제 위반 시에는 기조사, 주민의견 정치, 지방의견 정치 3단계 절차 거치기 때문에 몇 개월? 3개월. 해제 위반 신청했는데 해제 결정 해제해주지 않으면 해제 결정 신청할 수 있거든요. 해제 결정 신청하면 몇 개월 안에 통보해야 된다? 해제 결정 시에는 결정 절차에는 협의, 심의 절차 있기 때문에 2개월. 그리고 해제 심사 결과 해제하라 결정했거나 해제 권고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몇 개월 안에 해제해야 된다? 3, 2는? 6. 훌륭하지 않으십니까? 법 잘 만들지 않았는지. 이번 시에는 3단계 절차 거치기 때문에 3개월. 얘가 29회 때 정답집은 아니지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결정청하면 2개월. 해제 심사 결과 해제 권고받거나 또는 해제 결정되었다면 몇 개월? 6개월 내 해제 하여야 한다. 그래서 3위는 6.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재정비 제도를 각각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이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수 청구와 관련된 사항 함께 봐주시는데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꼭 기억하실 것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가로 속에 실시계인가 받은 경우는 매수 청구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실시계인가 받았다고 하면 한 달 안에 실시계 고시하고 토지 강제 수용하거든요. 도시군 계획설의 토지 수용 요건은 실시계 고시한 때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인가 받은 상태라면 한 달 안에 고시하기 때문에 매수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매수 청구 상대방은 원초로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에서 토지 소유자 추천했습니다.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한다. 라고 하면 틀리고 누구에게까지? 특광시군에게까지 통지해 줘야 됩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몇 년?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목대인 토지에는 3층 이하의 단독 대과 1종, 2종 근린 생활설 공작물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 3층 이하의 단독 대계는 광의 단독 대구로서 협의 단독 대 당연히 만들 수 있고 하숙집이라 불리는 다중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몇 개층? 3개층 이하. 그래서 3층에 단독택 나온다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2층짜리 다세대 주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다세대택은 공동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1종 근린 생활설과 2종 근린 생활설의 경우에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곳 단란주점 안만실수송 다중생활설 노래연습장 저를 포함한 6분 중에 가장 예 좋아할 사람은
저밖에 없죠. 그래서 공법 시간에 이것만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우리는 가면 안 되는데 나중에 가고 싶으면 제가 대신 갔다 오겠습니다. 3주제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종 근린 생활세례를 할지라도 매수 청구 거절된 지목대인 토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만약 매수 청구한 지목대인 토지가 지목대인 토지가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일 때 이곳에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거든요. 이것 3층짜리 만들 수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 생활시설 만들 수 없지만 2종 근린 생활시설 만들 수 없지만 지금은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가 거절 당했거든요. 그 토지 소유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진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공법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설 건축하는 것 허용하죠. 그래서 얘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일반 음점은 2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법에 허용되기 때문에 용도적 무시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중요합니까? 이 용도적 무시되는 것이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 거절되게 되면 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더 어렵게 이야기 됐나 봅니다. 잠깐 다시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목대인 토지로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고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가 거절당했다고 하면 일반 상업지역에는 원래 위락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매수 청구 거절된 지목대인 토지에는 위락설 특광시군의 허가받아 만들 수 있다? 용도지역 무시하고 이 용도지역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기 때문에 법에 허용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지 엉뚱한 건물은 건축한다 못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매수 청구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면 법에 허용하는 건물만 건축할 수 있지 엉뚱한 건물은 건축한다 못한다. 아, 단란주점은 바닥면적합 150제곱미터 미만인 때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위락시설이 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30 이상 500 미만의 경우는 2종이고 500 이상은 업무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용도에서도 그 크기에 따라 용도가 구체 따져보게 되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달란 주점은 위락설 또는 제2종 근린 생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 작은 달란 주점은 2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매수 청구 거절 당했을 때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이상하게 꼬아서 물어봤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 청구 거절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법에 허용하는 3층 이하의 단독대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설 공작물 허가받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현금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격은 시가입니까? 공지법이 정한 가격입니까? 공지법이 정한 가격. 다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 추정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은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정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상환기한은 몇 년? 10년. 이율은 어디에 정한다? 조례로. 매수가격은 공시법 준용한다. 각각 눈에 겨루었습니다. 그런데 공법에는 채권 제도가 총 4개 있습니다. 이 채권과 비교되는 게 토지상환 채권, 도시개발 채권, 주택상환 사채인데 28회 시험과 29회 시험에는 도시개발 채권을 연속해서 시험에 낸 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사항들을 비교해 주시는데 나는 토지상환 채권 들어본 적 있다? 그러면 환지 방식에 발행하는 겁니까? 수용 방식에 발행하는 겁니까? 수용 방식에. 그리고 이 토지상환 채권을 시행자가 발행하고자 한다면 승인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도시개발 채권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시도회사가 발행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행정 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하고 주택건설과 관련된 주택상환 사채는 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채권제도는 누군가의 승인받아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는 데는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승인은 무엇만? 10페이지 나와있는 토지상환채권, 도시발채권, 주택상환사채. 그래서 우리 절차 보시면 토지상환채권 1번 시행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받아야 된다. 도시개발채권과 관련된 절차 비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주택상환사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상환기간과 관련되어 토지상환채권은 따로 법률에 정한 바 없지만 도시개발채권은 5년부터 10년 범위 내 조례로 결정하고 주택상환사채는 발행한 날부터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초과할 수 없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표를 한번 눈에 익혀놓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있는데 얘는 건너뛰십니다. 다만 우리 항상 기억하실 것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구조부터 몇 개월 내에 수립해야 된다?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 신청과 관련되어 절차 해제 위반 신청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위반 여부 결정에서 토지 소유자 알려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해제 결정 신청 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면 몇 개월입니까? 2, 3은? 6. 6개월 내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수용과 관련된 요건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실시계획 고시란 말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11페이지 봐주십시오. 11페이지 해놨는데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시행자가 사업 인정 이게 실시계획 고시거든요. 사업 인정은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설 사업할 때 토지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이다? 실시계획 고시한 때. 도시개발 사업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한 때. 주택 건설 사업은 사업 계획 승인받은 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시점 그냥 보기만 해주십시오. 크게 문제되는 거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함께 보십니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는 공익 사업이다, 사익 사업이다. 사익 사업이라는 기억하시고 내가 내 살집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소재시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4개 반드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찾으셨죠?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이를 할 수 있다. 1번 재해보고 재난설을 위한 응급조치. 그리고 5번 찾으셨죠.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 찾으셨죠. 그리고 옆에 칸에 허가 대상 중에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보시면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녹관 농해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로 속에 육상 어류 양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건축물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 없는데 앞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고 전답 사유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것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페이지에 한쪽은 허가 대상이고 한쪽이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인데 제가 이걸 다 묶고 나서야 되는데 2번 토지 1번은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장 설치이고 2번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가로 속에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얘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재해복구 재난설을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네 번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녹관농해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다만 이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양식장 만들어지게 되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 어류 양식장 만들면 허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나는 이거 잘 알고 있다. 예, 이게 잘 아시면 그 다음에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로서 3번 토지 형질 변경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반호수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건축 등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가로 속에 절토 성토 제외한다.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외 포장과 정지가 있습니다. 포장 정지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건물 건축하면서 진입로 만들기 위해 땅을 다지는 정지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4번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2, 3, 4 묶어놓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고유재산이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억나시죠? 이것 나라 거다 개인 거다 나라 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은 바로 일반 재산이 되는 것이죠. 이것 나라 거다 개인 거다 나라 것. 그리고 4번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경우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되었다고 하면 향후 수용될 땅이기 때문에 나라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토지 분할하는 때는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세 가지를 먼저 해놓으시고 이 세 가지 끝나고 나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계설어가 근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도계설어가는 긴 도로이죠. 예,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맨 마지막 줄만 봐주십니다. 개발의 허가 신청 시에는 기환경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추정 없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만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생략 면제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허가권자의 처분과 관련되어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15일 이내 허가 보류하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보시면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네 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인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는 물건 쌓아놓는 것 그리고 토지 분할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이 두 가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이 완료된 때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이 두 가지는 공사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 소반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 대상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험에 내게 되면 다음 중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는 거 찾으라 했을 때 분할 적치를 정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나는 청산리 하면 녹개 수가 기억난다. 그래서 박스계 1번 녹지역 계획관리지역 수목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3, 4, 5 묶어놓으시면 얘가 기지개인데 3은 지문 길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겠죠. 3은 지문 길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1회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박스에서 위로 세 줄 올라가시면 3호 내지 5호에 해당되는 지역 바로 기지개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가로 해놓습니다. 1회 하나여 2년 범위 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기지개에 해당되는 때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개발법과 정비법의 개발행위 비교해놓은 게 있는데 안 하실 거죠? 안 하실까 봐 제가 7번 줄쳐놓은 게 있습니다. 중국의 벌제, 식제는 우리 스피노자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우리는 뭘 심어야 된다? 사과나무. 그걸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 하고자 한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특광시군에 허가받아야 된다. 특광시군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관상용 충목의 임시식재의 경우에는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앞에 경작지란 말 붙으면 경작지란 말 붙어있으면 그때는 허가 대상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경작지에 관상용 충목 임시식재 하면 그것 조경업이 되어버리거든요. 조경업 하게 되면 나무 이상한 거 하나 제가 타워팰리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타워팰리스에 소나무 한 그루가 1억 2천입니다. 예, 조경업 하면 1억 2천 보상 받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 경작지에 관상용 종목을 임시지하는 때는 허가 대상이고 경작지란 말이 없으면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성장관리방안 찾으셨죠? 13페이지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시가용도와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2번 유보용도 찾았습니까? 자계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하여 심의 추천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완화 동그라미 강화 또는 완화 보게 되면 얘는 유보용도 자계생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계획관리지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의 허가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이 말 보면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보전용도와 관련되어서는 자계생활 제외한 녹관농장, 생산녹지역, 보전녹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이러한 용도지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기준을 오직 강화만. 그래서 막말로 생산녹지지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생산녹지역에는 자계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강화만. 그것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성장관리방안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가 수립할 수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은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보용도와 보전용도지역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기억하시고 유보용도와 보전용도는 주상공을 제외한 녹관농장. 그래서 비개발 용도지역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나오기 좀 힘들 겁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성장관리방안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낫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성장관리방안은 필수적 수립 대상이다. 임의적 수립 대상이다. 수립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성장관리방안에 담길 내용으로 기반설의 배치 규모 찾으셨죠. 그리고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 네 가지만 필수사항이고 높이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그래서 3번에 배형색, 건이 아니라 이때는 높이. 건축선은 성장관리방안 내용이 아닙니다. 배형색건, 건축선은 지구 단위 계획에는 임의적 포함사항이지만 성장관리방안에는 건축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 의무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 3, 4 묶어놓습니다. 20%란 말 보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 최소 단위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10만 이상 돼야 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고 그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가 결정된 기반시설 설치하게 되는데 돈 내야 되죠. 그것을 설치비용이라 표현합니다. 설치비용 부담하는 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 행위만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설치비용은 특광시군이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건축주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건축주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시까지 기반 설치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온 것이 부가 통지 절차입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설치비용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유발 개수를 들어본 적은 있다? 기반설 유발 개수 들으는 본 적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유발 개수는 같다, 다르다. 이제 도사됐습니다. 1종 근린 생활설과 2종 근린 생활설일 때 기반설 유발 기반설 시비용 유발 개수가 높은 곳은? 예, 그러시면 됩니다. 치웠다 하십니다. 치웠다 하십니다.